배우고 있던데 책에 대해서 보고 같아서 오늘 여기 온 김에 같이 한번 낭독을 하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에 성찬하면은 같이 이제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 중흥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너를 오늘의 대사여 하늘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명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자마자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이룬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숙상하고 경애와 신의의 뿌리박은 상부산주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북돋는다. 우리의 자유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괴롭힌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호소리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극렬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승리를 모아 출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박수. 훌륭한 국장이죠. 보면 대단히 훌륭한 국장이에요. 토시 하나 틀림 없이. 조갑재 대표님께서 늘 이제 극찬하는 국민교육헌장인데 오늘 강의를 해주실 조갑재 대표님은 우리 박정희 기념재단의 이사님이시기도 하시고 또 조갑재 닥터의 대표님이시고 또 조갑재 TV를 통해서 유튜브 방송도 지금 왕성하게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여러분들 많이 또 봐주시기 바라면서 여러분 큰 박수로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세상빛 교회 다니는 주일학교라고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옛날에 우리는 주일학교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주일학교입니다. 네. 주일학교 학생들 맞죠? 네. 저도 주일학교 다녔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주일학교 다녔습니다. 알아요? 아까 기념관에서 그거 안 가르쳐줬을까? 박정희 대통령이 태어난 데가 어디죠? 구미. 구미에 교회가 있었어요. 상모제일교회지 아마. 거기에 주일교회에 다녔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그 뒤에 뭐 교회 다니고 한 기독교 신도는 아니지만은 어릴 때 주일 학교를 다녀서 그 기억을 오랫동안 간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기독교적 이야기를 아주 자주 인용을 하고 한 분입니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이 기념관 구경을 했다고 하는데 박정희란 이름을 여기 와서 처음 안 분들도 있죠? 미리 알고 왔어요? 네. 우리 목사님이 미리 가르쳐 주셨구나. 그렇죠. 네. 여기서 박정희란 이름 여기서 처음 안 본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한 분. 여기 보니까 오늘 초등학생이 있습니까? 네. 아, 초등학생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많이 있네. 그 다음에 중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그리고 부모님들 이런 자리에서 제가 강연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오히려 내가 많이 질문을 해야 되겠어. 질문을 오늘 이렇게 둘러보고 박정희라는 사람 하면은 뭐가 제일 머리에 떠오릅니까? 새마을. 좋은 이야기를 하셨네. 새마을. 그 다음 경제발전. 자. 경제성장. 크게, 어, 손 들었어.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아, 알만한 건 다 아네. 저, 아, 제 꼬마 손 들었는데, 하고. 뭐지? 나무. 아. 박수. 나무라는 게 뭐냐면 산림 녹화라는 이야기. 산림 녹화, 그죠? 산림 녹화. 굉장히 여기. 일제강점기. 무슨 뜻이냐 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일제 시대 때 군인이 됐어요, 그죠? 일제 시대 때 군인이 돼가지고 그때 군사 기술을 많이 배웠어요, 이분이. 그래서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에 또 군인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이 안보를 이렇게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자주국방을 했습니다. 그 출발점이 일제 때 군인 생활을 했다는 것에서 출발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아, 저기 손 들다가 말았는데 또 기억나는 거, 박정희 하면 기억나는 거, 왜? 우리 박근혜. 그렇지. 지금 박정희 대통령의 가족이 어떻게 됐냐면은 박근혜 씨가 제일 위에가 아니에요. 압니까? 그건 모르지. 아니, 살아계신 분이, 훨씬 나이 많은 분이 계셔요. 박재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박재옥, 박근혜, 박근영, 박지만, 이렇게 됩니다. 예. 박재옥, 박정희 대통령이 결혼을 몇 번 했는지 알아요? 그게 안 가르쳐 주던가? 세 번. 세 번 행위를 해도 되고 두 번 해도 되는데 정식으로 이 호적에 오른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첫 부인에서 난 장녀가 박재옥 씨, 그 다음에 둘째 부인이 누구죠? 유경수 여사에서 박근혜, 박근영, 박지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박정희 형 생각난 건 뭐? 손 들고. 군사혁명. 아, 그렇지. 군사혁명. 그 앞에 뭐가 붙어야 될 텐데. 5.16. 그렇지. 5.16. 언제예요? 학교에서 안 배웠나? 5월 16일. 5월 16일 맞는데 몇 년? 몇 년? 5.16이 몇 년에 났어요? 6.25는 몇 년에 났나? 6.25가 몇 년에 났는지 아는 사람? 1950년. 아, 잘한. 1950년에 났습니다. 1950년 6.25. 5.16은 그 11년 뒤. 1961년. 61년. 그 다음에 박정희 하면 또 생각나는 생각. 어, 여기. 응? 월남파병. 창군?
장군은 이승만하고 관계가 있는데 장군하고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어. 왜냐하면은 장군이란 말은 뭐죠? 군대를 만드는 거죠. 그런 뜻으로 한 거 아닌가? 장군이란 말은 군대를 창조한다 말인데 우리가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전에 먼저 군대를 만들었어요. 군대가 있어야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박정희 씨가 다시 또 조선경비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장교가 됩니다. 또 뭐? 무슨? 큰 소리. 아, 구미. 박정희 대통령 고향이 구미.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나설 때는 구미라는 이름보다는 선산이라고 그랬어요. 선산. 경상북도 선산. 구미 하면 또 뭐가 생각나요? 박정희 말고 생각나는 거. 구미. 어? 구미는 전자산업단지입니다. 전자산업. 우리나라 IT 같은 이런 전자산업단지가 구미에 있어가지고 한때 구미에서 수출을 얼마나 했느냐 하면 400억 달러를 수출을 했어요. 인구가 40만인데 북한이 얼마나 수출을 하느냐. 1년에 요새는 제재가 걸려가지고 2억 달러밖에 수출 못해요. 북한은 2억 달러 수출, 구미는 400억 달러 수출. 얼마나 놀라운. 예, 위에 손 드신 분. 그래도 잘하셨고 아기도 하셨고 또 잘 안 들리는 큰 소리 좀. 글씨도 잘 쓰셨고. 글씨도 잘 쓰셨고. 글도 잘 쓰셨고. 그렇죠. 조각도 잘 하셨고, 그림도 잘 하셨고. 그림 잘 그렸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박정희 하면 키가 컸을까요? 작을까요? 몇 센치? 170이요. 에이, 170이면 크지. 153? 그건 너무 작고. 164cm. 거기 나폴레옹 사진 봤어요. 네. 나폴레옹도 키가 작았어요. 서양 사람으로는. 그런데 박정희가 나폴레옹을 좋아했다는 걸 들어봤죠? 네. 이순신 나폴레옹. 나폴레옹은 키가 168cm였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나폴레옹, 이승만도 키가 큰 사람이었어요. 키가 작은 사람이 세계를 움직입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 여기 키 작다고 해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키 작다고 뭐 성장 호르몬 주사 해가지고 키 크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글을 잘 썼었는데 거기 박정희 대통령이 쓴 한자로 된 글 맞죠? 네. 종력 안보 뭐 궁 살림 녹화 뭐 많이 써놨을 겁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하나 실수한 게 있다고. 뭔지 알아요? 잘못한 게 있다고. 잘못한 게.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도 항상 잘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한글 전용으로 한 게 잘못됐어요. 한글 전용.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한자 공부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한자 공부하고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한자. 아니 이름은 다 한자로 지었을 거 아닌가? 그러면 한자로 써야지. 한글로 쓰면 안 되지. 한자 교육을 박정희 대통령 때 좀 소홀하게 했어요. 그래서 한글만 쓰도록 한 거라. 이게 잘못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한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어사전 봤어요? 안 봤어요? 국어사전 딱 펼쳐보세요. 거기에 한자로 적힌 단어가 몇 개가 있어요? 몇 개는 되죠? 70%가 한자로 적어있대요. 70%는. 그러니까 뭐 박정희라는 이름도 한자지만은 박정희, 교육, 교회, 기독교,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런 건 전부 한자로 적어야 되는데 한글로 적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단어의 뜻을 제대로 몰라요. 30%는 한글로 적어도 됩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가난한 사람 위주로 생각을 하다가 막 실수를 해가지고 한자 교육을 안 시키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데 굉장히 지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빨리 한자를 배우라고. 한자 배우는 게 영어 배우는 것보다 100배 더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자를 배우면은 국어 실력이 뛰어나게 되고, 한자를 배우면은 저절로 영어 배우는데 뛰어나게 됩니다. 한자를 배우면은 이 머릿속에 언어의 고속도로가 깔려가지고 거기에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를 배우기가 쉽습니다. 한자는 세계에서 제일 배우기 쉬운 말입니다. 6개월만 배우면은 그 실력 가지고 평생을 갑니다. 그러니까 제발 한자를 배우세요, 한자를. 한자. 그리고 한자 배우는 게 얼마나 재밌다고. 자, 그 다음에 아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림을 잘 그린다고 했는데, 박정희는 서예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또 뭘 하나 잘하죠? 운동. 이분이 운동. 아 맞다, 운동. 박정희 대통령은 키는 작지만 몸이 나부져가지고 학교 다닐 때부터 금도를 했어요. 금도. 금도를 잘했어. 운동을 잘하는 사람. 대통령 시절에도 배드민턴을 쳤어요. 그때 이 60대에 벗은 사진이 있어요. 해수욕장에서 찍은 박정희 대통령 사진 보면은 또 권투선수 같아요. 몸이 단단한 게 그렇다고. 그 다음에 작곡을 했습니다.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 작곡한 노래 안 나옵니까? 새마을 노래. 예. 잘 살아보세요. 그 박정희 대통령. 그러고 나의 조국이라는,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있으면은 나의 조국이라는 아주 근사한 군가를 작곡, 작사한 사람입니다. 자, 작곡도 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서예도 하고, 또 글도 잘 썼어요. 그 박정희 대통령 일기장 봤어요? 이분은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일기를 쓴 분입니다. 일기.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모를 거야. 박정희 대통령의 진짜 비밀을 하나 가르쳐줄까요? 진짜 비밀. 거기 대구 사범 다닐 때 성적표 못 봤어요? 봤어요. 거기 전시기 되어 있는데 봤죠? 성적표 어때요? 그 안내하는 사람 제대로 안 가르쳐줬네. 박정희 대통령 대구 사범 다닐 때 4학년 성적이 얼마냐? 73명 중에 73등. 꼴찌 했어, 꼴찌. 73명 중에 73등. 박정희 대통령 성적. 5학년은 약간 올라가서 내 기억으로는 아마 한 69등쯤 됐을 거야. 박정희 대통령 꼴찌입니다. 꼴찌 출신이에요. 꼴찌 출신 대통령.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학교에서 꼴찌해도 꼴찌해도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하면 대통령까지 될 수 있다. 그걸 보여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 알아요? 네. 아인슈타인도 학교 다닐 때 별 볼 일 없었다고. 그래도 세계를 바꾸는 위대한 천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적표를 잘 읽어보면은 박정희가 꼴찌를 했지만은 잘하는 게 많았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꼴찌를 했는데도 잘하는 게 뭐냐 하면은 독서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그림 잘 그리고 음악. 그러니까 이런 지식이 있으면은 한순간에 꼴찌 하더라도 금방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인문교육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인문교육이라는 걸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인문. 인문은 역사, 철학, 문학. 여기에 스포츠, 예술. 이걸 합치면은 사람의 바탕이 만들어집니다. 바탕이. 박정희는 어릴 때가 아니지. 학교 다닐 때, 사범학교 다닐 때 이 바탕을 튼튼하게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꼴찌를 하더라도 그 뒤에 바탕이 크니까 그것을 잘 살리니까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꼴찌 한다고 여러분 여기 꼴찌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꼴찌, 자랑스러운 꼴찌. 내 꼴찌 했다. 왜? 앞으로 더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꼴찌가 제일 좋은 점이 뭐예요?
더 올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꼴찌는 저 밑으로 떨어질 데가 없다고 없어요. 그러고 박정희 하면서 또 생각난 거 한번. 아, 광부. 여러분, 광부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당시에 서독에 광부를 우리가 수출한다고 그랬어요. 사람 물건도 아닌데 수출한다는 표현이 이상한데,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할 때는 수출 선언이란 말도 쓰고 수출 광부란 말도 썼는데, 파독 광부라고 그러죠. 그때는 동독 서독이 관련이 있을 텐데, 서독에 광부로 취업해 간 사람들, 60년대 초부터 그 사람들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서독으로 취업을 하러 갔겠습니까? 왜 갔어요? 돈 벌려고. 아니면 한국에서도 돈 벌 수 있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적어서 대학교 나와도 취직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국에 가면 월급이 많죠. 국내에서 받는 것보다. 그래서 광부들이 갔습니다. 1924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광부들을 서독을 방문한 김에 광산에 가서 그 광부들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 울음바다가 됐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다짐을 했습니다. 다시는 여러분들처럼 고생을 안 시키겠다. 우리의 후손들은 반드시 자랑스럽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아주 맹세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맞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 아까 보았으니까, 그럼 박정희 대통령이 한 일이 뭐냐? 한 일이 뭐냐? 라고 물으면 오늘 대답이 상당히 나왔습니다. 첫째, 나무, 산림 녹화. 우리가 학교 다닐 때가 바로 한 50년, 60년 전인데, 그때는 산이 민둥산이라고 그래서 산이 벌겠다고, 나무가 없어서 벌겠어요. 비만 오면은 막 산에서 토사가 생기고 해가지고 홍수가 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럴 때 식목일이 만들어져가지고, 식목일은 언제입니까? 4월 1일. 4월 1일? 4월 5일. 4월 5일. 그때부터 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나무를 열심히 심고, 나무는 열심히 심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나무를 베지 못하게 막아야 돼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한때 입산금지를 했어요. 입산금지가 뭐죠? 무슨 뜻인가? 산에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까지 산을 가꾸어가지고 산림 녹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산림 녹화에 성공하면은 무슨 좋은 일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죠? 산림 녹화에 성공하면은 첫째, 산소가 많아지죠. 그죠? 오염을 줄입니다. 산소, 나무가 울창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비가 내렸을 때, 그죠? 비가 내렸을 때 산이 비를 딱 품어가지고 있다가 조금씩 개울을 통해서, 강을 통해서 내 뿜는다고. 그걸 모으면은 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댐을 만들면 물을 가두어 두는 거라. 그러다가 가뭄 때, 가뭄 해소에도 쓰고, 마음대로 물을 마시는 상수도용으로도 쓰고, 우리는 또 공장을 많이 만들었으니까 공업용수로도 쓰고, 그리고 뱃놀이도 할 수 있고 관광용으로 쓰고. 이게 어디서 출발하느냐? 산림녹화에서 출발했어요. 산림녹화. 그런데 공업화를 하면은 나무를 잘라 먹는 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도 산림녹화도 성공하고 공업화도 성공한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한국이 거의 유일한 경우예요. 산림녹화. 아까 또 파독 이야기했으니까 광부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뻗어갔던 겁니다. 해외로 뻗어갔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해외 여행을 많이 합니까? 여기 우리는 꿈도 못 꾸는데 요사이는 뭐
유치원 다닐 때도 아빠 손잡고 외국 가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외국 가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외국 가본 사람. 상사님 맞냐? 일부러 손을 안 드는 것 같아. 우리 옛날 같으면 꿈도 못 꾸지. 내가 해외여행 처음 한 게 말이에요. 나이가 75년에 해외여행, 30살. 30살 됐을 때 기자상을 받아가지고 일본에 간 게 처음이었어요. 근데 요새 우리 외손자 녀석들 보면은 수시로 뭐 괌에 갔다가 로스앤젤레스에 갔다가 최근에는 런던, 파리에 갔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게 뭐냐? 우리가 첫째 잘 사니까, 잘 사니까, 그 다음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아니, 북한에서 여행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북한에서 마음대로 돈을 다닐 수 있습니까? 없죠. 북한에서는 평양 사람이 지방에 가려면은 우리가 여권보다 더 심한 절차를 밟아야 돼요. 못 갑니다. 북한 사람들이 평양에서 지방으로 간다든지 지방에서 평양으로 오는 것은 우리가 외국에 나가는 것보다 더 복잡하게 만들어놨다고. 그러니까 북한 사람 치고 외국에 나간다는 꿈도 못 꾸지. 북한 사람들의 아마 90% 이상이 해외에 한 번도 나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죽어요. 해외로 뻗어나갔다.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 살고 자유민주주의하고 또 특히 한국과 일본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한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와 친구가 됐다. 교제를 잘 했다 이겁니다.